울산 지역 플랜트 노조가 동북아 오일 가스허브 북항 사업에서 지역민 고용이 배제됐다며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동북아 오일 가스허브 1단계 사업 중 지공사인 GS 네오텍이 LNG 탱크 제작 공사에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타지 노동자를 고용했는데도 원청사와 울산시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탱크 기초 제작을 수행할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울산에 없어 타지 기술자를 고용한 것이며 향후 지역민 고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